엄마 갈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키입니다. 저는 지금 애를 등원시키고 여러분들 남겨주시는 댓글을 좀 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지점 잘 다니고 있지만 모든 포커스가 아이에게 맞춰져서 와이프나 저는 항상 기전인 제로분들 거울을 보면 까치한 기보다 아이가 좋아한다는 게 분명하게 되거든요. 안쓰럽게 같더라고요. 그때 생각나서 너무 공감돼서 울컥했습니다. 지금 4살 딸아이 키우는 거면 그래도 다 키우셨네. 시돌부터는 사람이라면서요. 평일에 한번 겨우 머리 감는 거, 속옷, 아직까지 수유부라 팬티 입는 건 진짜 다 나만의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니? 뭐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내가 당신... 똑같다. 똑같아, 똑같아. 아마 손예진 언니 애기 낳고 나면 우리랑 똑같아질걸? 예진 언니 사랑해요. 제가 민간인 사찰한 거 아니고 그냥 우리 삶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들 그러니까 우리 뭐 그냥 입 닫고 삽시다 이런 얘기하려는 사람이면 제가 키키가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든 키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이 시간에 대한 결정권이거든요. 이 시간이 내 것이다 가 없어져요. 수면이 포기가 되죠. 식사를 대대하는 게 포기가 되죠. 화장실 가는 시간도 당연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는 때가 이제 끝난 거야. 특히나 아기가 3돌 이전까지는 좀 많이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 안에서도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한 1년 반 정도까지는 조금 많이 내려놓고 살아야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다 보면은 나에 대한 케어할 의지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무기력해지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세? 그거 신경 안 쓴 지 오래가 돼요. 그거 하면서 정말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많이 써요. 손목 아프죠? 팔 같은데 너무 아프죠? 허리 아프죠? 등 아프죠? 사실 진짜 종합병원이 따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공유했던 첫 번째, 그러니까 그걸 시리즈1으로 가져갑시다. 엄마 아빠들을 위한 자세 꿀템들만 갖고 왔습니다. 요것도 그 꿀템이에요. 좀 제가 지금 포즈가 이상하지만 요것도? 아이고 재밌다. 육아의 힘듦? 육아의 고됨? 그것만 더 심화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잔머리도 같이 심화된다 이겁니다. 그냥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이거 바로 소개하고 갈게요. 뭐냐면 그냥 뭐 다른 거 없죠? 그냥 정말 앉은뱅이 의자예요. 근데 이게 정말 육아 꿀템입니다. 언제 꿀템이냐? 태어나자마자부터 아기가 걷고 기고 이렇게 전까지 특히나 바닥에 매트가 없는 기간 있잖아요. 그때 정말 이거 꿀템입니다. 만약에 아기를 보다가 기저귀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걸 갖고 와야 돼. 그러면은 아기는 이렇게 하고 막 가야 돼요. 혹은 일어서서 여기까지 가서 또 뭐 이런 거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러지 말고 기저귀 앉아가지고 그래 뭐 똥 샀어? 기저귀 샀어? 이렇게 와주면 기저귀 갖고 오고 그렇게 소리도 크지 않아서 아기를 막 굳이 깨우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지금은 또 어떤 용도로 쓰냐면 애가 동선이 커졌잖아요? 엄마 갈게! 약간 집에서 스케이트보드처럼 쓰는 거예요. 요즘에 초록이가 말을 잘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위험해 내려와 이렇게 해요. 자기가 봤을 때 되게 위험해 보이나 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아기가 정말 태어나자마자 이게 있었으면 전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 한참 뒤에 살았던 게 이게 조금 약간 후회스러운 느낌이에요. 그 다음 아이템은 이제 엄마들한테만 적용되는 아이템인데 웨어러블 유축기예요. 저는 지금 그거를 당근한 지 오래여가지고 제가 갖고 있진 않지만 요거예요. 사진 찍었죠? 아이 낳고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 조리원에 엄마들을 위한 곳인 줄 알고 갔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동장인 거를 인지시켜주는 곳이더라고요. 한 3일차부터는 저한테 인사하는 게 젖은 좀 나와요? 요게 저한테 굿모닝이야. 굿모닝! 유축기를 뭐 매달라도 써보고 했는데 끈이 달려있는 거 쓰게 되면은 어깨가 계속 나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비 엄마들이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은 이게 어디 올려냐에 따라서 내가 막 가슴을 맞춰야 되니까 어깨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어깨가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굽는 거 당연하고요. 이 유축하는 과정이 저는 좀 단순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샀던 거는 이 프리티 웨어러블 유축기였는데 정말 신세계 하고서 돌아다녀도 되고 걸어다녀도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았고 일단 어깨를 펼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너무 장점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유축력이 만약에 너무 약하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뭐 끈 달린 거 긴 거 써야 되잖아요. 저는 이 메델라랑 했을 때랑 똑같은 유축력이 유지가 됐다. 그리고 이게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돼요. 새 거를 구입하고서 다시 당근을 해버리면 되니까 너무나 큰 돈 들인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 몸을 지켜준다고 꼭 투자해야 될 거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어깨 무너지는 걸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데 어깨를 세워주는 숄더 밴드예요. 봐봐요. 지금 이렇게 널널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딱 잡아당겨요.
제가 어깨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을 얘가 한 번 더 방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의식하게 되는 거죠. 얘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숄더밴드를 검색하실 때 효과 다 떠나서 겨드랑이가 너무 아프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산 것 중에 요거는 좀 겨드랑이 많이 아프지 않았던 거고 또 한 가지 갖고 올게요. 이것도 있거든요. 이게 저한테 이제 자극이 좀 덜해져가지고 새로운 것도 사봤어요. 이거는 옷 입듯이 여러분! 여러분 살려주세요. 이게 초록이가 느낄 마음이구나. 엄마가 옷 입힐 때 어우 초록아 미안해. 엄마가 제가 조금 약간 무식하게 입어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기 배 부분 이렇게 단디하고 요 끈으로 한번 잡아당기면 이거 잡아당긴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버려요. 이것도 맨 처음에 할 때 진짜 겨드랑이 너무 아팠거든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압력이 세게 작용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안 아픈지. 이 가디건을 제가 입고 안에 히트텍도 입었어요. 그러니까 겨드랑이가 아프지가 않네. 그리고 좀 좋은 거는 까만색이든 이거든 이 위에다 뭘 입었을 때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티납니까? 제가 이거 사게 된 이유가 유축하면서 너무 어깨가 굽어서였어요. 그리고 수유하면서도 수유 패드도 올려놓고 애기 맞추지만 맨 마지막에는 약간의 어깨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엄마뿐만 아니죠. 아빠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애를 안으로 앉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어깨를 한번 좀 피자 라는 걸 의식적으로 저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산 게 요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하다가 빼면은 확 그 느낌이 살아있어요. 추천합니다. 어깨도 많이 구부정되는 이유가 애 키울 때도 그렇지만 그걸 핸드폰을 하잖아요. 손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개가 지금도 보이죠? 굽어서 막 이렇게 하게 돼요. 애를 안고 있으면 안 그래도 애기 안아서 무너진 거북목이 고착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삼각대로 파신 것 같은데 거치대로 썼습니다. 너무 재밌는 채널을 많이 본다. 아 너무 재밌죠? 이렇게 보는 거죠. 360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애기를 안고 볼 때도 전혀 무리 없이 이렇게 보고 은근히 핸드폰이 커지면서 정말 사람들 손목이랑 손에 과부하가 많이 걸렸어요. 타이핑을 할 때도 오히려 두 손이 다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칠 수 있는 거고 이게 좋은 게 아침에 한번 부착해놓잖아요. 안 나간다 하면은 계속 그냥 이러고 다녀요. 전화도 너무 쉽게 받고 실제로는 사은품으로 받았던 건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쪽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예 인스타에서 2년 전에 공구까지 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인스타 팔로우가 5,000명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1,600개를 팝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에 대한 니즈를 많이들 느끼셨다는 거죠. 제가 혹시라도 이거 하게 되면은 저가 갖는 거 한계도 없고 여러분들께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직 팔아주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어깨에서 항상 소리가 나요. 여기서 지금 계속 뚜둑 소리 나거든요. 헬스 가거나 도수 가거나 했을 때 추천해주셨던 아이템이 뭐였냐면 이 테니스 공.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쪽 어깨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막 딱 맞물려 놓고 TV 보면서 여기 이렇게 굴리는 거야. 와 진짜 그러면은 아픈 부위는 혈자리 뚫리는 것처럼 너무 시원해요. 이게 뭔가 근막을 풀어주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거보다 어깨 잘 풀어주는 거 찾지 못했어요. 안막이 이것저것 많다는데 제 통증에는 이게 최고. 처음에 하실 때 자세가 안 나온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적발을 해야 되고 이렇게 올려 내리라 나바나 뱉는 뭐든지 다 반복이에요. 반복하면 뚫려. 와 시원해. 와 찍어서가 아니라 진짜 시원해. 얼마 안 하거든요. 한 300원 하나? 이 공 하나로 진짜 다 뚫립니다. 테니스 공으로 여러분들 어깨 견강하십시오. 견강. 알겠죠? 또 한 가지 팁은 테니스 공이 아니라 바로 골프공이에요. 골프공도 마찬가지로 발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문질러도 되고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굴려도 돼요. 형발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치가 많이 무너졌어요. 아이도 많이 들고 그 하중이 다 형발에 가다 보면은 오래 걸을 수 없는 발이 돼요. 이걸 풀어줘가지고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 골프공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다섯 번째, 골프공과 테니스공. 요거 제가 정말 강추합니다. 평발이 만약에 심하신 분들이 또 있다, 저 같은 분들이 있다 치면 요런 아이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발에다 넣어가지고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잡아주는 기기거든요. 요거를 깔아놓고 신발을 신으면 얘가 저의 아치가 되어주는 거죠.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끔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엄마들 진짜 아이를 항상 뭔가 안게 되는 경우에 엄마들의 아치가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평발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일까지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이 아치
보존 깔창 정말 강추합니다. 굳이 단점을 찾자면 이걸 끼기 위해서는 좀 운동화가 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화를 자주 신는 분들은 이거 사서 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추천하는 제품은 바로 이 수전헤드예요. 360도 수전헤드가 있기 전과 있기 후는 저의 초록이 똥딱기 인생, 이 시녀 친구 인생의 전반기냐 후반기냐 이거를 바꿉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고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 손목으로 막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아이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손목으로 막 이렇게 물을 갖다 대야 되고 이런 어떤 번잡스러움이 엄청나게 생겨요. 근데 그거를 얘가 360도로 돌아감으로써 아이 손목 어디쯤 간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지난번 랜선 집지에서도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는데, 양치할 때도 괜찮고 여기 이런 데 청소할 때도 꿀이에요, 꿀. 믿고 듣고 쓰는 키키 꿀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마이너한 꿀템 팁인데, 이런 보조의자가 아마 있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어딘가 안 쓰는 곳에 놓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자주 머무는 공간 있잖아요, 이런 부엌들, 부엌 바로 옆에다가 놔가지고 언제든 앉아서 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정말 강추합니다. 한 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 한 번 아빠는 영원한 아빠, 한엄 영엄, 한빠 영빠. 여러분, 이 엄마 되고 아빠 되고 이거는 앞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타이틀이고 책임이고 부담이고, 이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더 큰 부담은 몸에 주지 않도록 하자고요. 병원 가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이런 꿀템들 조금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과부하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쓰고 있는 것들 이렇게 공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조금 그냥 그 득이 되는 팁을 가져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갈게요. 빠이빠이. 이거 예진 언니, 현빈 오빠 볼 것 같은데, 그럼 보게 되면 댓글 남겨줘요. 응? 빠이빠이. 슈우.